여러분 안녕, 종이는 아이예요. 오늘 접어볼 종이접기는 귀여운 곰돌이 종이접기랍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, 꾸밀 수 있는 펜이 필요합니다.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색종이를 세모로 접어 주세요. 한번더 세모로 접어 주세요. 펼쳐 주세요. 아래쪽 부분을 잡아서 가운데에 맞춰서 세모로 접어 주세요. 옆에 쪽도 똑같이 세모로 접어 주세요. 하나 더 세모로 접어 주세요. 펼쳐 주세요. 여기 옆부분을 잡아서 첫 번째 선에 있는 곳에 이렇게 접어서 펼쳐 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 선에 맞추어 접어 주세요. 펼쳐 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양쪽을 안쪽으로 조그만한 세모로 접어 주세요. 이 부분이 곰돌이 손 부분이 될 거랍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을 잡아서 위에 보이는 선에 맞추어 이렇게 접어 주세요.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부분을 접어줄 거예요. 안쪽에 하나, 둘, 두 번째 선에 맞추어 이렇게 접어주고, 밖으로 첫 번째 선을 이렇게 해서 펼쳐주세요. 자, 여기도 똑같이 하나, 둘, 두 번째로 이렇게 접어서,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선에 맞추어 바깥쪽으로 펼쳐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는 뾰족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세모로 접어주세요. 양쪽 다 아래로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펼친 다음, 안쪽 부분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. 옆쪽도 똑같이 옆에 손을 넣어서 아래쪽으로 세모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뾰족한 부분이 아직 있죠? 이 부분들을 안쪽으로 세모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위로 세모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도록 할게요. 아래쪽으로 세모로 접은 다음 바깥쪽으로 한번더 세모로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살짝만 안으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 부분이 뒤집었을 때 곰돌이 귀 부분이 된답니다.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놓아주세요. 이제 여기 곰돌이 발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. 여기 옆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갈수 있도록 접어주세요.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갈수 있도록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눌러주세요. 그런 다음에 뒤집어 볼까요?
그러면 이 부분이 곰돌이 발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위로 접어서 올려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살짝만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 뾰족한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 발 부분은 완성되었어요. 지금 귀랑 발 부분은 됐는데 손 부분이 완성이 안 되었죠. 이 손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준 다음 뒤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을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그러면 짜잔, 곰돌이가 완성되었어요.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쁘게 꾸며주시면 된답니다. 짜잔, 이렇게 곰돌이를 완성해 보았어요. 우리 쫑이나라 친구들도 잘 접었나요? 모두 모두 잘했어요. 다음에도 쫑이나라에서 또 만나요. 안녕.